알겠습니다. 네. 많은 멤버 다 나오셔도 됩니다. 네. 저희는 총 10곡이에요. 네. 10곡이. 초곡이는요? Let's go! 풀콤보 개인 직캠 기회. 오! 1도 안 좋아 있는 거예요. 개인 직캠 있는 거죠? 직캠 혜택입니다, 이거. 자, 음악 주세요. 와, 있지 않아요? 아, 근데 까먹었는데? 까먹었는데? 오, 뭐였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, 뭐 알아요? 오! 아, 이거 못하겠다. 오, 어떻게 한 거야? 오! 오 마이 갓. 야, 가운데, 가운데 나왔어. 지금 움직여야 돼요. 아, 맞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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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아직이야, 아직이야, 아직이에요. 나 꿈꾸게 해야 돼, 꿈꾸게. 뭐야? 여기 어떻게 알아? 아, 준비하면 돼, 이제 여기서. 여기 나와, 이제. 근데 이거 안 나오면 올게요. 올게요. 네. 이거 다 알죠. 와. 오. 네. 뭐야? 어, 됐었는데. 기억이 안 나. 아, 비행기 했던 거,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거죠. 오! 오! 아, 기억이 안 나. 아니, 너희 둘이 모르는 거야. 저희 둘이 아는 걸로 해주신 것 같은데. 그니까. 글쎄, 가야죠, 뭐, 그냥. 글쎄, 그쵸, 그쵸. 기억해야 돼, 이런. 오! 아, 이거 안 불러. 야, 뭐였지? 몰라, 이거. 우리 형 느낌 좋은데? 야, 우리 케이팝 공부 좀 잘해야겠어. 보여줘, 보여줘. 보여줘, 보여줘. 오! 취한 것처럼, 알코올 취한 것처럼. 정신 좋아, 좋아. 와, 좋아. 와. 아니, 우리가 이런. 이거 안 끝났어, 안 끝났어. 오! 원샷이야, 원샷, 원샷. 한 잔 마셔주고. 그렇지. 아! 어! 오! 뭐지? 이게 누구야? 정원 위도 알았지? 아. Get cool! 오. 에이! 오, 그래 보여요! 멋있다! 오! Fly to the sky! 이게 뒤 옛날에 하지 않았나? 맞아, 아, 연습 됐었어요. 완전 옛날 연습생 때. 네. 어! 아, 이거 몰라요. 더 보이는 선배님. 뒤에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. 한번 멋있게 프리타일 보여줘, 프리타일. 오! 부셨어요, 부셨어요. 지영을 수치해버렸어요. 스틸러네요, 스틸러. 어, 오늘 지영씨 하이라이트인데요? 오! 여기 하나 안 해요. 선배님 이거 알구나. 야, 야, 맞아. 야. 아, 완전 이건 잘 기억하네. 와. 아, 나 진짜 이거 기억나요, 여러분? 뭐 하는 거야? 에이. 와. 와. 조준 박스. 모르겠다, 나 기억이 안 난다. 이거 아니었어? 아,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
와. 아 이게 꽤 까먹었네 우리가. 그래도 한 곡 한 곡 다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. 뭐 저희가 한 번씩 커버를 했던 거. 그죠. 다 추억이 담긴. 네. 네. 다 의미가 있는 커버곡들이었습니다. 와우. 재밌네. 문제가 생겼어요. 동점이 너무 많아요. 아. 근데 이거 그거를 이제 심사위원님께서 약간 이 진짜 이게 이 노래랑 춤이랑 맞나. 네. 냉정하게. 건강 너무 잘해주셔가지고. 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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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어떠세요? 아, 진짜. 전담 인정합니다. 인정 인정. 아, 저번에 인정. 오. 너무 잘해주셔. 오. K-pop 박사이기 때문에. 그죠. 댄스. 올라.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댄스 올라이잖아요. 네. 진짜. 아무래도 이제. 전 세계적인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춤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네. 한 번씩 네. 뽑아볼까요, 이번에도? 네. 이제부터. 이번엔 춤, 춤에 관한 얘기들입니다. 현석 씨 춤선이 왜 이렇게 예뻐요? 이런 거요, 예를 들어. 네, 첫 번째 질문은 네, 웨이브 안무 연습 때 어려웠던 점과 유난히 자꾸 틀렸던 안무는? 아, 어디가 있었지? 어디가 있었죠? 뭐, 썬더 썬더 그 부분이 네네. 좀 수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, 그 부분은 막 자주 헷갈리고 맞아요. 되게 어려웠었죠. 맞아, 포인트 안무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쵸. 맞아요. 그리고 곡 자체가 좀 이렇게 밝은 거여가지고 통통 튀어야 돼서 맞아요. 그게 좀 체력이 좀 힘이 들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계속 네. 뛰어야 돼요. 맞아요. 가장 배우고 싶은 춤 장르가 있다면? 어 궁금해요 이건 저도 형한테. 그냥 걸스 힙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저요?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. 아 그쵸 모든 춤 장르는 그쵸 그쵸 이게 또 배우고 싶은 또 그거니까. 맞아요. 우리 또 멤버들은 뭐 있어요? 배우고 싶은 춤 장르? 저 저는 네 저는 있어요. 뭐요 뭐요? 전 크럼프 나중에 배우고 싶어요. 아 크럼프 힘을 막 때려 부시는 저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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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네어? 예? 아니 형은요? 형은요? 저는 형 탭댄스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탭댄스요? 아 진짜로요? 아 진짜요? 형 몸이 가벼워가지고 탭댄스 아니면 그거 하실래요? 어떤 거요? 어플 댄스? 아 나쁘지 않아요. 폴댄스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형 몸이 가벼워가지고 저... 짱은 없잖아 이거. 그쵸 폴댄스 진짜 어려워요 형. 코어가 좋아야 돼.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 물 안에서 추는 춤 있잖아요. 아 그 뭐라 마인드에서 마인 언더워 수중 발레 안에서 아 수중 발레 그런 거 수중 발레 배우고 수중 발레 괜찮네. 올림픽 종목이 됐잖아. 그냥 근육을 봐 봐죠. 근육을 좀 많이 키워야겠네요. 그게 힘이 엄청 든대요. 그쵸, 아~ 엄청 든대요. 네.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체력도 기를 겸. 네. 나중에 배우면 알려줘요. 그래요. 안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멤버는 누군가요? 저희 다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, 근데 우리 진짜 빠른 편인 것 같아요. 빨라지고. 네. 다 빠른 것 같습니다. 딱 한 번 배울 때 딱 집중해서 배우면 되게 습득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네. 오, 엄청 길어요. 오, 기네요. 제일 댄스 연습량이 많은 노력형 멤버 한 명을 꼽는다면 반대로 연습을 덜 해도 그냥 되는 타고난 춤신 한 명을 꼽는다면 여기가 한 명씩 뽑아주세요. 어디 보자.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용인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네, 맞아요. 항상 연습 끝나고도 항상 혼자 나와서 할 때가 거의 맨날 그러거든요. 그렇죠. 네. 연습왕. 연습왕 연왕 네 그렇다고 하고요 연왕? 마지막은 있을까요? 딱히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추는데 덜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다들 이제 노력에서 나오는 실력이기 때문에 노나 네. 노나 좋습니다.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다 노나 먹었네요. 각자 안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오. 혹시 팁이 있는 뭐 멤버 있나요? 팁? 팁이 말고 팁 네. 그 이거는 한 번에 딱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쵸. 집중력. 네.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거. 한 번 배울 때 집중을 해야 그 뒤에 약간 안 힘듭니다. 그렇죠. 집중. 그쵸. 그리고 뭔가 그것도 있는 거 같아요. 저희가 데뷔했을 때보다 활동량이 많아 이렇게 앨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게 많이 느는 거 같아요. 아닌가요? 맞아. 그러니까 무비스타 때보다 지금 웨이브를 보면은 더 빨리 습득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또 다시 용이가 돌아오면서 한번 보여볼까요? CIX의 안무 중 가장 애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
가장 애정하는 안무는 형 뭐 제일 애정해요? 저요? 네. 어우, 진행 아주 자연스러웠어요. 네, 갑자기 웃고 싶네요. 저는 아무래도 뭐 다른 안무 좋은데 이번 앨범에 수록곡인 배드 드림이 잠깐 해서 뭐 이제 뭐 현석이가 같이 한번 저랑 그 포인트 안무 쳐주면은 오 살짝 좋을 것 같아요. 오 좋아요. 네. 아 네. 그 포인트 여기 그냥 빼빼 좀 여기 하면 될 것 같아요. 좋아요. 좋아요. 자 아, 이름 뭐 코코? 핑키 코코. 핑키 코코 잘 봐. It's all just a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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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eam. ]인지 알 것 같아요. 이 안무는 진짜 그 저희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시면 아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. 네, 뮤직뱅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? 네,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? 안무 실수가 제일 많은 멤버는 음스테나 무대 위 실수 에피소드. 안무 실수가 제일 많은 멤버?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시네마 배울 때 그 마지막 이제 댄브를 하기 전에 제가 뒤로 가다가 넘어지는 거. 아, 나랑 걸려가지고. 맞아요. 그 영상 있죠? 그 영상도 있는데, 나중에 기회가 되면. 좀 귀엽게 넘어졌어.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그거 보여드려도 돼요? 저한테 있는데? 아, 그래요? 아, 네. 좀... 진짜요? 네. 제가 그 부분만 딱 자른 것도 있어요. 뭐 이만큼 자르고. 맞아, 맞아, 맞아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나중에 꼭 올려주세요. 나중에 꼭 올려주세요. 네. 제가 한번 뽑으면 되나요? 네. 팬들이 커버 댄스 하는 영상 혹시 보나요?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아, 저희 팀 커버하는 거요? 네, 그쵸. 항상 찾아보죠. 그죠. 팬분들 굉장히 열정있게 굉장히 잘 주시더라고요. 맞아. 그리고 막 해외 팬분들께서 커버하시는 거 보면 우리 옷까지 뮤비에서. 아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옷도 맞아요. 똑같이 맞아. 입으시고, 맞아. 동선도 똑같이 하시고. 그리고 뭔가 추를 때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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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약간 우리 사소한 제스처나 사소한 맞아요. 표정까지 다. 맞아, 맞아.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. 네, 그렇죠. 너무 너무 감사하죠. 그리고 되게 막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빠르게 올라온다고. 어, 맞아요. 그게 진짜 신기했었어요. 맞아, 맞아. 연속이다. 네. 멤버별 나만의 몸 푸는 법, 스트레칭 운동법, 노하우 등 그냥 하나 정도 공개해 주세요. 일어나서 간단하게. 무대 전에. 저도 있어요. 저는 저는 뭔가 제가 승모근인 걸 좀 싫어해요. 항상 이렇게 하고 깍지 이렇게 이런. 연습이 좀 조심해야 될. 네. 항상 네. 이러고 있어요. 오~ 네. 표정이 있어요. 항상 이거는 아, 못했어. 아, 잘 안 보여요. 네. 네. 잘 안 보여. 방금 보이더라고요. 네, 지금은 대문 앞에 술을 넣었어요. 저 술은 누가 부끄럽네. 누가 이거 수면으로 올라온 줄 알았어요. 사면은 네. 아, 병원실인데.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발목이 조금 발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목을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. 또 일어서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줍니다. 앞뒤로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몸 스트레칭이랑 저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몰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멤버들 스트레칭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괜히 또 해보고. 좋아. 그리고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약간 뚝 들어나면 좋아요.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에 안 좋지 않아요? 그거? 나는 부위가 있거든요. 이쪽이랑 이쪽이랑. 발 어디서 나요? 발목에서? 발목에서? 아, 부러져요. 아, 진짜. 이렇게 해서 목 풉니다. 저는 몸 풀 때 항상 뭐 멤버 한 명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게 있어요.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짜 시원하거든요. 옛날 연습 때부터 풀어왔던 스트레칭 법입니다. 그쵸. 네, 이건 한 명이 해줘야 돼요. 네, 여기 가자. 여기 키 크니까. 아, 저 맞으면 안 돼요, 근데. 아, 머리 아파서. 저도 안 돼요, 근데. 아, 너무 제가 들어드릴게요. 들어줄 거예요? 알겠어요. 힘 빼요. 하는 게 재밌거든. 힘 빼셔야 돼요. 네. 이러고 힘 빼면 진짜 이게 편하거든요. 뭐예요? 벌써 한 명도 나왔어요? 네, 재밌어요. 근데 이게 스트레칭도 되면서 되게 재밌죠. 맞아요.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. 지금까지 선보인 안무 중 가장 배우기 어려웠던 것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팬분들이 커버해준 영상을 많이 봤는데.
다른 것보다 정글을 유독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. 아, 정글 어려워요. 그 느낌 내기가 저희도 어려웠어요. 다 어려워요. 네. 정글 퍼포먼스도 어렵고 구성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정글이 아마 좀 어렵지 않나. 맞아, 정글 어려워. 네. 정글도 어렵고 그 리바이벌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군대 군대 쓰는 거 힘들어하실 맞아요. 것 같아요. 뭐 나중에 뭐 원포인트 레슨 해주죠, 저희가. 네, 좋습니다. 수록곡 중 안무를 만들어서 콘서트 때 보여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? 이매진을 저희 첫 번째 앨범 중에 그쵸? 되게 이매진이라고 이제 저희 첫 번째 앨범 4번 트랙인가요? 트랙은 기억이 안 나요. 네, 아마도 4번인데 이것도 약간 느낌이 이제 굉장히 청량하고 밝은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곡인데 픽스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콘서트가 된다면 저희가 무대를 준비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습니다. 또 눈 한번 볼까요? 치아. 커버해보고 싶은 안무가 있나요? 이것도 아까 또 현석이가 제 옆에서 자꾸 이제 커버. 맞아요. 현석이랑 그죠? 그리고 있었어요. 아까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저희가 오늘 또 댄스 온라인 또 한다니까 나 커버하고 싶어 했는데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아마 주인물 있죠, 주인물. 네, 현석이는 뭐 쉬는 시간 내내 연습했어요. 그쵸. 네. 럼미라이부터 보시죠. 럼미라인 누구였죠? 아까 럼미라인 나도 할래. 누구야? 병호 형이. 저희 셋이서. 셋이서. 좋아요. 아, 방이 다르구나, 우리가. 이야, 좋아요. 네. 와. 현석이는 어떤 거 있나요? 그 엑소 선배님의 로또 받고 싶어가지고. 현수는 뭐 할 거예요? 이거 하면 1등 돼요. 현수님이 이제 1억씩 날아드리고 1억밖에 안 줘요? 이거 카메라 앞에 약속한 거예요? 형 1억이 어디예요? 형 잠깐만 형 1천만 원이어도 돼. 네. 이거 하고 이제 좋아요. 기부 천사 되겠습니다. 네. 좋아요. 아, 혼났을 거 없어요. 야, 네가 내 로또다. 야. 아, 부끄럽네.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. 길어. 야. 픽스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한방 웃음을 지어주고 계세요. 너무 좋아하세요. 네. 네. 또 이렇게. 네, 맞아 질문인데, 평균적으로 안무 연습은 얼마나 하나요? 하루 평균 혹은 주간 평균. 제가 알려주나요? 그냥 저희가 막 연습이 있으면은 그냥 이제 결론은 저희가 땀에 다 젖고 감는 것 같아요. 막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단 어느 때는 뭐 피곤하거나 빨리 가야 될 때는 그냥 그래도 최소한 두세 번을 맞춰보고 가고 아닐 때는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. 막 커피도 사오고 막 이렇게 완전 연습실이 집처럼 이렇게 뭔가 약간 여유를 부리면서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쵸. 딱히 시간 정해두지 않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숙소로 이제 돌아갈 때는 저희 옷이 땀으로 젖어져 있고 그쵸. 연습실의 거울에 습기로 가득 차 있죠. 네. 습기로 가득 차는 건 좀 오버고요. 네. 많이 오버했어요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항상 습기 차요. 저희가 안무 첫날 이제 안무 많이 나갈 때 항상 그때 습기가 차요. 왜냐면 급하게 빡 다 머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허리랑 같이 이렇게요? 네. 아니다 자, 위로 시판님 좋아요 하신 보여 댄스 올라!